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유지분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합유자가 바뀌면 어떤 등기해야 돼요? 합유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2번이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가압류권자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 등기는 보기 등기로 해야 한다. 공유에서 합유로 하는 게 무슨 등기사예요? 변경 등기인데 여기 가압류권자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가 주등기로 갈 사유지 보기 등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야 한다. 또 무슨 등기해야 돼? 합유는 다 변경 등기 사유죠. 틀렸고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을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다. 공유에서 합유로 가는 것은 변경 등기네요. 틀렸고 5번이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안의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안의 사단 소유로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할수 없다.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해야겠죠. 5번이 맞는 말이 된 겁니다. 공동소유 등기가 합유가 잘 나오니까 합유 같이 여권 오시되 합유는 지분 이전 등기 못합니다. 그다음에 92번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하여 틀린 것은 1번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서는 두 장을 내더라. 맞고.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환매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맞고요. 세 번째, 환매 특약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 특약 등기가 있는 때에는 원 매도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았나요? 환매권자 상대방이 누구냐가 문제인데 원래 매수인 상대방 제3취득자가 상대방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환매특약 맺었죠? 환매권자가 누구예요? 갑이 환매권자인데 을에게 소유권이 을에게 환매권 행사하면 되는데 소유권을 병에게 팔아먹어서 제3취득자 나왔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게 환매권은 을한테 행사할 것이냐 병한테 행사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환매권 상대방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자신 있게 을한테 가라 병한테 가라 병입니다. 환매 뜻이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 사오려면 이 집을 팔아먹을 자에게 사오는 거예요. 이집 팔아먹을 자 누구한테 있어야 이제 병한테 있죠. 을에게 환매권 행사하면 을은 집두번 팔아먹는 거예요. 일로 팔아먹고 또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 병이 되는 겁니다. 얘한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환매권 등기를 했냐 안 했냐예요. 환매권 등기 했으면은 행사할 수가 있지만 환매권 등기 안한 경우 대항력이 없으니까 행사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매권의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4번이 환매 특약 등기 시 매도인을 환매권자로 등기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매도인은 반드시 최종 환매권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시에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표 정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틀렸네요. 내고 싶어도 둘다못 냅니다. 등기표 정보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인감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93번의 경우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필지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전부를 팔았으면 환매도 전부를 해야 돼요. 팔은 만큼 환매하는 거예요. 전부를 팔았나요? 그럼 환매도 전부를 맺는 건 일부 지분만 환매 특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은 답이고
이번 환매권자를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맞았나요? 반드시 환매권자 반드시 제3자가 아니라 매도인만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환매권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 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한 환매 특약 등기를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 맞았어요? 맞았죠? 이게 희한해. 반드시란 말 들어가면 자꾸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매매가 주된 계약, 환매가 종된 계약, 매매 계약을 통해 이전 등기를 각하하는 순간 환매 등기도 자동으로 각하하니까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은 역발상한 지문인데, 환매권에 대한 가압유동으로 인하여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들으세요. 환매권 행사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면서 환매권 직권 말소하네요. 행사하면 직권 말소하죠. 거꾸로 직권 말소 못하면 행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역발상한 지문이에요. 오케이? 다시?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등기 어떻게 말소했어요? 직권 말소했잖아요. 그럼 직권 말소 못하는 경우는 환매권 행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역발상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94번. 제가 이 93번 문제 나왔을 때, 야, 참 진짜 문제 만드는 사람 대단하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행사하면 직권 말소까지만 기억하고 있지, 행사할 수 없으면 말소할 수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 이 거꾸로 만든 지문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상당히 단계가 높은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94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등기 또는 신탁 전에 가압류 기입 등기에 관한 강제경매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언제 들어왔대요? 신탁 전에 들어왔죠? 이제 수리하여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신탁 등기가 격려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 동의가 있으면 그 등기 신청이 신탁 목적에 반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예, 틀렸습니다. 목적에 위반하면 전부 다 각하해요. 아무리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각하하기 때문에, 이 등기를 목적이 없는 걸 등기하려면 먼저 목적부터 변경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받아주는 것이고, 목적에 정해놓은 게 없는 경우 전부 다 각하함으로 2번은 각합니다. 3번의 경우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한 장 내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신탁 등기에 격려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없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합병할 때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이외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신탁 등기 합병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등 토지 개발을 위하여 토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합필 등기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재개발 시행지역. 재개발 시행지역은 싹 헐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거 아닌가요? 그럼 아파트 지을 부지는 공동주택 부지네요. 합병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배웠죠?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공용 토지 11가지 지목은 합병 신청을 해라. 근데 이 아파트 여러분이 다 재개발 입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땅 주인들은 합병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소유권은 신탁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신탁 받은 다음에 소유자 동의를 하나요? 그러면 합병한 다음에 아파트 짓고 나서 여러분이 다 분양권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또 하나 목적은 뭐냐,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권리처분은 금지가 돼요. 분양처분 공고일까지는 권리처분 판매할 수가 없죠. 판매하고 싶어도 팔아먹을 수가 없다. 왜? 소유권 신탁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갔어요? 그럼 그런 목적 때문에 팔아먹은 문제 생기다 보니까 팔아먹은 걸 방지할 목적으로 신탁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시행에 딱지 팔아먹을 때는 등기를 못하니까 공정증서 이렇게 막 작성해가지고서 공증받아서 막 해주는 조건을 막 하잖아요. 안 해보셨나? 예,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잘못했다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아니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팔아먹었는데 그 사람 입주가 안 돼 자격이 미달이면은 나중에 가서 날아가는 게 입주권 그냥. 뭔 말인지 갔어요? 그 중개한 사람은 한 방에 가죠? 중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한 방에 가는 게 그거예요. 가는데 수익은 굉장히 파요. 위험이 큰 만큼. 옛날에 김포 강의할 때 2004년도인가 그때 강의할 당시에 27, 28먹은 애들이 3명이서 뭐 서너 명에서 이렇게 친구처럼 어울리더라고. 근데 이것들이 다 합격했어요. 점심 먹고 나면 2시간 당구치고 와서 공부하는 그게 합격하더라고. 저희도 모여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저 배고프면 밥 먹고 당구치러 밥 소화시키고 오고 나름대로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을 다 했는데 4시 동호부를 한대요. 서울시 은평구 쪽에다가. 야 뭐 4시 동호부하냐 그러니까 재개발 시행에 들어갔는데 동호부한대요. 그래? 그럼 잘해라 그러고서 이제 그거 되게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해라 그러니까 네 그러더니만 한 달 후에 차를 딱 끌고 왔는데 교수님 식사하러 가시오 그래서 그래? 내가 사주게 니네가 어떻게 얻어먹냐 가자. 아니 제가 대접하기로 했으니 4시 왔어요. 와가지고 차를 딱 대접을 딱 했는데 호! 그랜드에 딱 온 거야 이것들이. 한 달 만에 그랜드를 딱 뽑아가 쫙 차를 댄 거야. 그래서 누디는 아빠 차 갖고 왔냐니까 제 차 뽑은 거네. 그래서 돈 좀 벌었나 봐.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오 그래? 오 축하한다고 그러겠다. 그 차하고 갔더니만 진짜 투뿔이죠 투뿔. 한우 사주다 그래서 그래서 잘 먹었죠. 자, 얘가 또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잘 먹고 와가지고서 나중에 한 두 달 동안 오더라고. 이렇게 원래 이제 학원하고 친해요. 졸업하고 한 달 되기 전까지는 그러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만은 나중에 이제 야 니네 잘했냐 전화했더니만은 전화가 안 돼요. A 전화하니까 안 돼. B 결번입니다. C 결번입니다. 뒤 다 결번이야. 왜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만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전화번호 없애버리고 그냥 폐업시켜 다 떴더라고. 다 잠적해서 돈은 많이 벌지만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 재개발 시행을 딱지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질 않아요. 잽싸게 몇 건 해먹고 튀어요. 그냥 못 찾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끝내고 넘어가는데 위험한 만큼 학교를 배울 때 뭐예요?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니까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큰 건데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수익은 많이 벌어요. 임대아파트 팔아먹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아파트? 못 팔아먹죠? 내가 한 500개 팔아먹은 것 같은데 옛날에 중개업 투자할 때. 예, 네, 제가 중개업 한 7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할 때 내가 한 500점 팔아먹은 것 같아. 공공임대 아파트. 아니 어떻게 팔아먹지? 법을 아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까. 판매가 전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취업, 취약, 질병, 유형 등을 통해서는 전매할 수 있다. 그 조건을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시군구가 아는 데로 이사 가면 돼요. 취업 때문에. 주소 바꿔놓고서 바꿔달라니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했죠. 했더니만은 나중에 저는 잘 팔아먹고 남들은 몰라 이거를. 그래서 임대주택법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요게 허점이 있다 그래. 요걸로 이용해가지고 신나게 팔아먹고 명의 바꿔가지고 잘 챙기고 있었는데 그 등기가 안 되니까 프리미엄 못했잖아요. 아 그게 동차 그게 돈 버는 요령이에요. 프리미엄 장난치면 되니까. 그래서 잘 벌어먹고 있는데 그 같이 옆에 하는 옆에 중개업자가 저한테 그 명의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이건 나만의 무기인데 술 한잔 사주면서 막 물어보길래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법에 이게 있어. 딱 그러니까 그러고부터 한 달 후에 동네 사람 다 하더라고 그거를. 이게 말을 잘못해. 그러더니 나중에 또 하러 갔더니 이제는 안 해줘요.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이거 지들끼리 거래했구나 그걸 알고선 안 해주니까 나중에 시군구로 이사 가더라도 취업 확인서 가져오래. 그래서 방법은 또 없죠. 만들어야 될 거네 또.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너 거기다 법인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용역회 만들어가지고서 취업하기서 떼어가지고서 갖다 주고 바꿨어요. 바꾸고 이렇게 수술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주고서 이제 바깥이 오니까 또 찾아와서 술 한잔 먹더니 또 어떻게 바꿔서 그래서 아 그거 만들면 되니까 괜히 마음 약간 내 입장에서 해주니까 또 다 한 거예요. 그 주택공사에 또 이번에도 어떻게 나오느냐 이번에는 그러면은 월급 통장 두 달 찍혀 바꿔준대. 아 그래가지고 월급 줘 보내네. 그래 돈 주고 추진하고 이렇게 두 번 해가지고 서 갔다 그래서 아, 법을 피해가면 돼. 걔는 원하는 조건 맞춰주면 돼. 그래서 맞추면 다 바꿔도 아무 문제 안 생기. 못 바꿨을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만은 한 분은 바꿨는데 못 바꿔가지고 걸려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고발당해가지고서 검사가 불러왔어요. 검사까지 올라가서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서 남자가 약한 건 뭐에 약해요? 눈물에 약하죠. 여자니까 가가지고서 무조건 검사 부르면 들어가자마자 울어라. 울라 그랬어요. 울고 잘못했다고 막 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계속 울어라. 마실 때도 울어라 그냥. 그러니까 울음이 나네. 아 그냥 쇼를 하든 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될 거가 아니라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당연히 빼준다 그러니까 아 자뻔하네 이거 뭐 남을 뭐 사기쳐서 뭘 해서 그냥 중개사고 몰라서 했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울고 그냥 잘못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 울어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지금도 중개업을 하거든요. 이분 11월 때 저한테 배워서 따신 분인데 딱 검사실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요 그냥 그래서 울면서 막 사정을 막 했대 그러니까 그만 오시고 그러더니만은 알았다 그만 오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소유예 뭔지 아시죠? 기소부터 안 해버린 거야 그냥 이거는 자범이니까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어떻게 그걸 때릴 거야 잘못했다 우친지 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기소유예 빼져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그냥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임대 아파트 할래? 그러니까 이제 안 한대. 한번 검사 얼굴 보거더니만은 검사는 첫 마디가 반말이죠. 왜 이거 하셨어? 이거 아니에요. 너 안 줘. 딱 반말이에요. 어리건 말건. 너 어서 임마 그랬다가는 너 일로 와야지. 그러지 반죽으니까 어쨌든 간에 무조건 울어라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불러가면 어떻게 해라? 울어라. 울어라. 네. 예? 저거 못 봤어요? 옛날에 좋은 뭐지? 그 전성시대인가 뭔가에 하정우 나오고 최민식 나오는 그 무릎 꿇고 빌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막 사과하면은 사정하면 사람인지라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업은 자범이에요. 강도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소했다가는 판사한테 욕먹어요. 이 자범을 보낸다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그냥 때리면 때리지 그래 심하게 안 다루니까 적당히 하셔도 돼요. 자 96번 맞아봐야죠. 그래서 4번의 경우 맞아봐야죠. 그럼 4번의 경우는 재개발 시행령 합의를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원칙 합의를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 재개발 시행령은 예외로 가능합니다. 참 옛날 그 합격하신 양반들 얘기를 들어서 한번 해드렸는데 그만큼 위험한 일은 손대지 마시길 바라요. 하더라도 괜히 며칠 동안 잠 못 잡니다. 5번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허가증만 제출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신탁 등기할 때. 그 다음에 95번 등기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맞았네요. 두 번째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표시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어떤 등기만 동시에 하래요? 표시해 등기만이에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넘어가서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수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과 그 등기 목적이 동일한 때 하나여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다른 말로 아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별개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의 신청서죠. 별개로 가는 것은 환매 등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이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정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적을 사항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답이고요. 96번 건재당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재당권은 이전 등기할 때 참 잘 나오는 질문이 이전 등기할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되기 된 후냐에서 전후를 나눠서 이때 등기 원인을 뭘로 기재합니까? 이걸 잘 걸어요. 등기 원인 적을 당시에 전일 경우는 계약의 양도나 또는 계약의 인수를 통해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전에 적을 원인이고 후일 경우는 이때는 확정 채권의 양도나 또는 대위 변절 통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이 두 개가 잘 나온 질문입니다. 전일 경우 뭐라고 적어요? 원인을 계약의 양도, 계약의 인수, 계약이란 말이 붙으면 확정 전이 되는 것이고 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확정 채권 양도, 대위 변제 이 말이 따라 붙어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 이거 모르고 들어가시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잡아놓으시되 이제 질문 읽어보게 되면 1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계약의 양도나 계약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에는 계약의 양도, 계약의 일부 양도, 계약이 나오면 전입니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맞고 세 번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 양도에 의한 저당권 이전 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을 확정하게 되면 뭘로 볼까? 이때부터는 저당권으로 보겠죠. 저당권으로 보니까 저당권에 준해서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맞고 4번에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물상 보증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근저당권은 물권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지 이전 등기할 때 동의받고 양도하는 것은 아니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전일 경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계약의 양도나 계약의 인수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채권 양도란 말은 후에 나올 말이니까 전에는 이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97번 다음 중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수필지 토지에 대하여 등기 원인 및 그전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 동일한 것은 뭐만 대상이다. 이거는 저당권만이죠. 가등기는 동일해도 합병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수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추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있는 경우 추가적 저당권도 합병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수필지 토지에 대하여 등기 원인 및 거주원일과 접수번호가 다른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이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합병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접수번호를 따지질 않아요. 이 반을 갈라서 반을 이 땅은 5번 땅 이 땅은 6번 땅 둘 다 제 땅인데 이 땅은 여러분에게 지상권 설정해 드렸고 이쪽은 여러분 지상권을 해 드린 거예요. 합병하면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 반반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합병했다고 사용 수익 못하는 거는 아니니까 지상권은 무조건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접수번호가 동일하든 다르든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안 되죠? 압류 합병할 수 없죠?
가업협병할 수 없죠. 합병할 수 없는 권리 중에서 저당권만큼만은 원인하고 연어를 접수번호 동의를 할 때 그거 하나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지상권 합병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접수번호가 동일하든 다르든 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네, 그럼 3번 합병할 수 있는 땅이고 4번 수필지 토지의 공유자는 동일한데 그 지분이 각각 다른 경우는 합병이 안 되고요. 수필지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합병 안 되니까 합병할 수 있는 것은 3번 몇 개는 없습니다. 98번 구분 소유자 대지 사용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여기서 반드시 하나 외울 것은 한동 표제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하시라.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하게 되고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요 두 개를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고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표제부 등기다 보니까 단독 시청할 등기예요. 단독 시청을 통해서 표제부상 두 개가 등기 끝나게 되면 아파트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 다름을 해당구 사항란에 이 권리는 대지권입니다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요건 둘 다 어디 등기했어요 지금? 표제부 요거는 갑구나 을구죠? 달라서 문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안 외워서 답이 안 나와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한동 표제부는 뭘 기재하셔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여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게 되고 이게 끝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고 사항란 갑분할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시라고 하더라. 그럼 이 세 개 등기 끝나게 되면 발생하는 효과는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한 후부터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 금지가 실행됩니다. 그럼 아파트의 A라는 자가 만약에 소유권자로 가정했을 경우에 소유권은 아파트 건물도 소유권이 있고 토지 소유권이 있네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없대요? 토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럼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인데 토지 건물 두 가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답니다. 그럼 분리 처분 금지란 말은 나와있지만 분리 사용 수익 금지란 말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으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리해서 토지 건물을 사용 수익은 가능하다. 그럼 토지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건물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빠지고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이해갔어요? 이게 또 어떤 권리니까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 수익이 아니면 하지 못하니까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안 된다 해요.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토지만 건물만 저당권 등기도 이것도 안 돼.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니까 토지만 건물만 압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안 되겠죠. 가압류도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 틀은 이건 다 외웠으면 이거 가지고 풀 줄 알아야 돼요. 분리처분 금지라는 얘기는 무엇은 가능하다. 사용 수익 가능. 자꾸 넘어가시면 내용 파악하기 용이 잡혀요. 이거 가지고 두 개 풀어보자고요. 1번 한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하는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를 등기하여야 한다. 맞았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기재되면 등기관은 대지권이 있다는 뜻 똑같은 거예요. 대지권이라는 뜻 등기를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직권으로 한다. 맞고요. 4번 대지 사용권의 특징은 구분 소유자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맞고 5번 대지권 등기를 한 건물 등기용지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둘 다 등기할 수 없습니다. 뭐만 가능하니까? 사용 수익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안 되고요. 99번. 집합건물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등기이다. 틀린 것은 멀리서 보니까 뭐만 가능하대요? 아까 사용 수익만. 그럼 사용 수익 아니에요? 답이에요. 답은 가압류죠. 1번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가능하고 전유부분만에 대한 임차권도 가능하고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압류는 이건 안 되죠. 대지권 발생 전에 어느 일방에 설정된 전환권 실행으로는 경매 개시 등기는 이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 후부터 분리처분 금지 전후 유형 맞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한 등기는 것이고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등기도 이것도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 답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는 이 말을 얼마큼 잘 푸느냐가 이걸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거를 막 대고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외우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금지? 분리처분 금지. 그럼 처분 금지가 라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 사용 수익만 가능하다 이렇게 갖고 들어가시면 쭉 풀려나가는데 이걸 외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전후 바꿔놓으면 또 날아가니까. 그래서 주의하시고 마지막이 이제 100번입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안의 처분과 관계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여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이의신청사항은 29조 1호 관할등기서를 위반한 등기와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속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아, 각각 사이 1개 중에서 몇 개만 가능하더라. 두 개만 인정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결정하기 전에 명령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가 있다 맞고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대답이 커지네요. 자, 5번 접수번호와 다르게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에는 등기관 업무에 관하여 부당성을 제기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접수번호가 뒤바뀐 경우에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요. 여러분 접수번호 1번 제가 접수번호 2번 저를 나중 실행해야 되죠. 제 걸 먼저 실행한 경우 순서가 뒤바뀐 경우에 왜 내 거 나중 실행했냐고 여러분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요. 있다 없다. 왜? 네, 그것 때문에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무효 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냐고. 안 보면 또 보게 해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네, 보여드릴까? 121페이지 가보세요. 121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그 한 여섯 번째 줄 내려오게 되면 121페이지 맞아. 오른쪽 면에 거기 등기 실행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등기 실행 순서는 접수번호 순서를 통해 등기 실행해라. 찾았나요? 그 밑에 가다 보니 다 써 있어요. 접수번호 순서와 다르게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 뒤집어진 경우 그 등기는 당연무효 등기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찾았어요? 그럼 순위가 뒤바뀐 자 입장에서는 피해본 게 있겠네요. 그건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는 거지 이의신청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요약지문 꼼꼼하게 한 두 번 읽으면 좋아요. 눈에 보고 난 본기억 나면 맞추니까 내용을 다 알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본기억까지 맞추는 겁니다. 그럼 등기법은 어디 위주로 보시느냐? 등기법 가등기 가처분 등기 뭐 다 보려고 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 예? 네?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이죠? 지상권, 권리 등기. 여기만 쭉 보세요. 이거 위주로. 여기서 한 6개는 7개가 나오니까. 아시겠나요? 이것만 올인해서 보셔도 등기법 반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파트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지상권, 지역권 쭉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요거 보시고 6개는 7개 나오니까 요거만 잡아내도 반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위주로 남은 기간 정리하시라는 얘기고, 나머지 뭐 아는 데서 나오면은 땡큐고 안 나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제 하신 거는 이제 쭉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에 시간 내시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